자, 여러분 우리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보시면은 80페이지 있죠? 6번부터 보겠습니다. 민법. 자, 민법 245조 1항 점유 시효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 시기. 요 보시면 점유 개시한 날에 돼 있는데 어떤 거냐면 여기 봅니다. 1988년도 9월 달에 예를 들어서 평원공인에게 소유 의사로 타인의 토지 점유를 개시했습니다. 점유를 개시했고 그 다음에 20년에 예를 들어서 뭐 시효가 만료했고요. 시효가 만료했고 그 다음에 또 등기를 하게 됩니다. 등기를 했어요. 자, 등기가 접수됐고요. 등기 접수요. 자, 그러면 이 점유 시효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 시는 어느 때로 하느냐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 1988년도 9월 달에 난 태어나지 않았느냐 태어났느냐 물어봤었죠. 근데 어떻게 자 어느 때를 취득시켜야 되느냐. 양도소득세는 사용수익에 대한 것을 세금으로 귀속시킨 조세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그 사용수익을 언제부터 시작했냐를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자 민법에서는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한다. 민법은 성립요건지를 취하니까 등기해지 취득하고 등기해지 대항하고 이런 거지만 우리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돼요. 그래서 등기접수일도 아니고 시효만료일도 아니고 어느 때다 점유개시일로 소급합니다. 이때부터 사용수익을 시작했으니까 이때를 양도면 취득시기로 한다는 거. 점유 시효취득한 부동산 아셨죠? 등기접수를 바꿔서 두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니고 자 점유개시일이라는 거.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 자 완성 확정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그러면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입니다. 완성 또는 확정된 날. 그래서 대금 청산일 X 돼 있는데 당연하지. 양도소득세는 사용수익에 대한 것을 세금으로 귀속시키는 조세인데 보세요. 아파트 완공이 요 시점이에요. 완공 전에 대금이 청산됐어요. 대금이 청산됐다고 해도 양도소득세는 사용수익에 대한 걸 세금으로 귀속시킨 조세인데 사용수익도 못해봤는데 세금으로 귀속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금 청산일이 아니라 언제라고요? 완공된 날, 완성된 날을 양도면 취득시로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완성 확정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완성 확정된 날입니다. 대금 청산. 그 다음에 8번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그래서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언제다? 환지 전 토지 취득입니다. 환지 전 토지 취득이에요. 근데 환지 처분으로 인해서 권리 면적의 증가 감소가 있다. 아까 100제곱미터였었는데 60제곱미터로 도시발사 벌어질 때 환지 받거나 또는 저 40제곱미터였는데 60제곱미터로 환지 받거나 그걸 생각하신대요. 자 그랬을 때 어느 때를 취득이 실현하느냐. 그 10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줄었을 때 그 40제곱미터에 대한 거 또 40제곱미터에 따라 60제곱미터 환지받았다. 그러면 저 취득한 20제곱미터에 대한 그런 겁니다. 그런 거는 감세원 토지는 환지 처분으로 새로 받은 거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에 언제? 다음 날. 요거 다음 날 쏙 빠지면 틀려요. 항상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에서 환지 처분 공고일, 소유권 이전 고시일 이런 거라면 항상 언제다? 다음날, 다음날 항상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날 빠지면 틀리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제가 금독균독기 세독기로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개발사 벌어지는 지역에 갑이라는 사람이 A 토지의 소유자인데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 시행자로 갔다가 사업이 종료하게 되면 A 다시 사업 직원의 다른 토지를 환지받았을 때 이 환지받은 토지의 취득시는 언제냐.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됐다 할지라도 토지의 동일성에 변동이 없다고 해서 환지받은 토지는 환지 전 종전 A 토지 취득기를 취득시하고 환지 처분으로 권리 면적보다 증가 감소된 토지 증가 감소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번에 환지 처분으로 새로 받은 거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산에서 지난 순환 했기 때문에 산신령과 나무꾼 스토리는 2배속으로 돌려볼게요. 산에서 나무꾼이 나무하다가 잘못해서 독사리 울면서 펑덕 빠쳐가지고 막 울고 있는데 산신령이 혼이 나타나시더니 금도끼 들고 나와서 이 도끼가 니 도끼냐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은도끼 들고 나와서 이 도끼가 니 도끼냐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나무꾼 잃어버린 새도끼 들고 나와서 이 도끼가 니 도끼냐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하여튼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막 자 그죠? 진짜 그냥 니꺼 니꺼지? 이러면서 주면 될 것 같다가 그래가지고 정직하다는 동보 이렇게 하면서 싹 다 줬잖아요. 부자가 된 나무꾼이 안 하려고 이 쇠도끼를 다른 나무꾼에게 양도할 때 보유기간 쇠도끼의 보유기간 양도일은 이번에 파는 날 취득일을 어느 때로 할 것이냐 물에 풍덩 빠쳤다가 돌려받았을 때를 취득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옛날에 대장간에서 구입했을 때를 취득시로 할 것이냐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해야 돼요? 옛날 대장간에서 구입했을 때를 취득시로 해야지. 왜냐하면 물에 풍덩 빠쳤다가 돌려받았을 때 좀 찌그러지고 이끼 묻었다 할지라도 도끼의 동일성의 변동이 없으니까요. A에서 A 다시 이 하얀색
환지받은 토지는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됐다 할지라도 환지받으면서 토지의 동일성의 변동이 없으니까 환지, 전, 종전의 토지 취득일을 취득시로 하고요. 근데 금독, 견독기도 갖고 있다 판다. 그럼 양도리 위반에 파는 날, 취득일은 어느 때 올 것이냐. 언제 취득한 거야? 산시형님한테 그 사건 때. 그러니까 자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 증가감소 된 토지는 이번에 환지처분으로 세로 받은 거니까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이렇게 바꿉니다. 잘 보세요. 오늘도 아마 문제가 그런 지문에 그런 게 있을 건데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O, X예요. X입니다. 그럴듯하지만 아니에요.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쇠독기니까 언제다?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고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은 금독기독기니까 자 증가감소된 토지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하고 딱 금독기독기 스토리하고 매치를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9번에 보면 기타 양도 또는 취득 시기입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됐다가 법원의 무효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 시기는 그 자산 당초 취득일 되어 있고 법원의 확정 판결일 X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뭐 15회 추가 시험이라고 해서 예전에 한번 바꿔서 정답 좀 나온 적이 있는데 저를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이거는 기본수에 제가 어떻게 하다가 빠쳐가지고 요번에 처음 배우는 건데 한번 보세요. 갑과 을이 있는데요. 어떤 부동산을 거래를 했어요. 근데 소유권 이전기 을까지 을로 소유권 이전기가 됐고요. 근데 계약의 애초에 얘네들 사이에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가지고 자 을의 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을에서 갑으로 환원하는 이런 경우에요. 소유권이 환원하는 경우에 자 그럴 때 을 입장에서 아까 자 배운 게 이거예요. 무효 판결로 인한 소유권 환원은 을에서 갑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해요? 해당하지 않아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냥 돌려주는 거니까 대가 없이. 근데 그 갑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주인공은 여기 갑이에요. 갑이요. 을로부터 무효 판결로 판결받아서 소유권을 을로부터 이제 환원받아가지고 이걸 갖고 있다가 제3자에게 양도를 합니다. 그러면 양도일은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을 어느 때로 할 것이냐. 법원에 확정 판결, 법원의 확정 판결 났을 때, 요, 무효 판결에 대한 확정 판결일을 취득 시기로 할 것이냐, 판결 났을 때를, 아니면 애초에 요, 을과의 거래 전에 갑이 이 자산을 정의란 사람으로부터 당초에 애초에 옛날에 이걸 취득했을 때를 취득 시기로 할 것이냐. 자,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때를 취득 시기로 한다 하느냐. 자, 어느 때로 한다고요? 당초 취득일이요. 그래서 법원의 확정 판결일이 아니라 그 자산 애초에 당초 이 자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 시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효 판결 소유권 한 번에서 하여튼 잘못 갔다 온 오유 교육서는 없는 거예요. 우리 돌아온 싱글들 이 가운데서 돌싱 계실까 계신가요? 돌아온 싱글들한테 내 인생에서 한 번 잘못 갔다 온 결혼했던 오유 교육서는 내 인생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나는 지금 이제부터 만날 사람이 이제 첫사랑이고 마지막 사랑이 되는 거지. 그죠? 아, 이번 주에 만나는 사람이, 이번 주에 만나는 남자가 첫사랑이고 마지막 사랑이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나 내 인생에 한 번 잘못 갔다 오유격선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효 판결로 소유권 환원받은 자산 한 번 잘못 갔다 오유격선 내 인생에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당초 취득했을 때를 취득시로 합니다. 확정 판결일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시면 동그라미 9번에서 동그라미 2번이요.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 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받은 날이 잔금 청산이 된다. 양도소득세는 계약서와는 관계없어요. 자, 그래서 뭐 시험에서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 지급일 약정일보다 늦게 받는 경우에는 잔금 지급일 약정일로 한다. 이렇게 바꾸겠죠? 바꾼다 그러면 뻔하죠. 아니고 실제 잔금 계약상 잔금 지급일과는 관계없어요. 하여튼 실제로 받은 날이 잔금 청산이 되고 다만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했다. 잔금을 그리고 요거 이자 붙여가지고 언제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하자. 뭐 이랬을 때는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을 잔금 청산으로 하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부동산 분양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의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그 권리에 대한 취득 시기는 당의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에요. 이게 아파트 당첨권은 당첨일을 말합니다. 아파트 당첨일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잖아요. 자,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인수받았다. 잔금 청산 취득 시기가 된다. 그래서 아파트 당첨권은 당첨일이다. 당의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 당첨일. 한번 눈여겨서 이런 것들은 봐둡니다. 경매나 공매
경매나 공매의 경우에는 공매대금 정락대금 완납한 날을 대금 청산일, 잔금 청산일로 하니까 이때를 양도면 취득시효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경매일로 바꾸겠죠? 경매일이나 공매일이 아니에요. 자, 그 경락대금 완납한 날이 대금 청산일이 됩니다. 그때를 양도면 취득시효하고. 잔금을 어음으로 교부받았다? 어음은 100날 교부된 후에 결제가 돼야죠. 그래서 교부일이 아니라 언제다? 결제일. 결제일이 잔금 청산이 됩니다. 결제일.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입니다.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먼저. 여기 동그라미죠? 먼저. 자, 바꾼다 뻔하지 뭐.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한 자산의 취득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나중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바꾸겠죠?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의 취득 시기 의제는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알아두시면 되는데. 취득 시기가 너무 오래되면은, 자, 취득 시기 입증이 서류 같은 게 다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취득 시기 입증이 곤란한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취득 시기를 일정 시기마다 끊어줘요. 너무 오래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1984년 12월 31일 전에 취득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라산. 얘네들은 실지 취득일에 관계없이. 즉, 1984년에 취득했든 1978년에 취득했든 실지 취득일에 관계없이. 언제? 19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것으로 의제 봐가지고 이 1985년 1월 1일부터 보유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주식은 뭐 85년 11월 32일에 취득한 것은 뭐 86년 1월 1일 날 본다 저 취득한 걸로 보는데 부동산만 잘 그냥 보시면 되겠죠. 눈여겨서 부동산의 의제 취득일은 1985년 1월 1일이다. 그래서 가끔가다 문제가 뭐 이런 것도 문제집 같은 거 보다 보면 어떤 문제집에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문제집 같은 거 보다 보면 1982년에 취득한 거다. 이런 거로 나와요. 그럴 땐 취득 시 언제부터 취득한 거로 본다고요? 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거로 봐서 그때부터 이제 보유관 계산하도록. 8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10번 테마 양도소득세 비과세인데 별표 3개죠? 자, 아까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올해 아니면 내년에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정도고 양도 및 취득 시기는 거의 그냥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표 3개고 이거는 그냥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테마 양도세 10번 테마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파산 선고에 의한 총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채무자가 채무 변제불능 상태에 빠져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내려요. 채무자한테. 그러면 채무자의 남아있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재단에 속한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됐을 때 누구한테 양도소득세 내라고 할 거예요? 이미 빈 털털이라고 법원에서 파산 선고 내렸는데 그러니까 파산 선고에 의한 제목만 기억하면 됩니다.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 어떻게 한다? 비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법령에 의한 일정한 농지 교환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합니다. 또 일정한 농지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하고요. 또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을 비과세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상상 고가주택 제외 이렇게 나오죠? 고가주택은 실지 거래가액이 얼마? 9억 원 초과주택입니다. 실지 양도한 가액 9억 원 초과주택이고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자 실거래가 9억 초과했다 그러면 비과세를 배제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가주택 제외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요. 그래서 비과세되는 소득이 세분화하면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파산 선고에 의한 처음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 일정한 농지 교환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 일정한 농지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 그 다음에 나누거나 합치거나,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 비과세 네 가지요. 꼭 알아두시고. 참고적으로 뭐 일정한 농지 대토로 인한 소득이라든가 8년 제촌 작용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은 이건 감면 규정입니다. 조세 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이지 비과세가 규정이 아닙니다. 8년 제촌 작용 농지 양도세 감면, 대토하는 농지 감면이고 이거 감면과 비교합니다.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요. 큰 요건을 보니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만을 보유해야 되죠. 물론 예외가 있지만 또 양도일 현재 자 국내 1주택을 몇 년 보유해야 돼? 2년 보유를 해야죠. 2년 미만 보유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지만 또 미등기 아니어야 되고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 양도소득만 비과세하는 게 아니라 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일정 면적까지 주택 부수토지 양도라는 소득을 비과세합니다. 그때 비과세는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주택 정착 면적의 도시적은 몇 배? 5배. 도시적 바꾸 몇 배? 10배까지를 비과세합니다. 박산에 보니까요.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교환 분합의 요건이요. 교환 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큰 편 토지 가액이 얼마? 네, 4분의 1 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3분의 1로 바꿔서 27회인가 26회 때도 나왔었죠. 자, 여러분 봅니다. 이거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쪽 봅니다.
자, 여러분 봅니다. 보시면은 농지 교환분합을 쏟기 같습니다. A농지 있잖아요. A농지. 교환분합하는 B농지가 있어요. 자, A농지 가격은 10억이고 B농지 가격은 8억입니다. 안 웃은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어떤 교수님이 자기가 재밌다고 생각해가지고 회심의 어떤 얘기 하나 딱 들고 와서 여러분한테 딱 했는데 여러분이 안 웃잖아요?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수업 시간에 진도만 나가자, 진도만. 이렇게 됩니다. 자, A농지 10억이고 B농지 8억인데 교환분합합니다. 교환분합 시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고액 토지 가액에서 저액 토지 가액을 뺀, 즉, 쌍방 교환분합하는 토지 가액 차액. 차액이 얼마입니까? 2억. 차액이. 큰 편 토지 가액이 얼마? 10억이에요. 얼마요? 4분의 1 이하야 돼요. 그 말은 이하한다는 말은 차액이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죠? 이하니까. 그래서 10억의 4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2억 5천. 자, 그래서 지금 차액이 이 큰 편 토지의 4분의 1보다 작잖아요. 자, 그러니까 A농지와 B농지는 교환분합 시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이번에 교환분합하는 A농지 가격은 예를 들어서 10억, 교환분합하는 B농지 가격은 예를 들어서 5억, 쌍방 교환분합하는 토지가의 차액이 얼마입니까? 5억 차액이. 큰 편 토지 가격 10억이 얼마? 4분의 1 이하여야 돼요. 작거나 같아야 돼요. 자, 10억이 4분이니까 2억 5천인데, 자, 차액이 이거보다 더 크, 차액이 이거보다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A농지와 B농지는 교환분합 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차이가 너무 나면 악용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교환분합의 사유입니다. 동그라미 1, 2, 3번은 보면요, 국가나 자체가 개입이 되어 있거나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같은 법령 규정에 의해서 교환분합합니다. 4번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하는 농지. 차이점이 보면 동그라미 1, 2, 3번은 국가나 자체가 개입이 되어 있거나 법령 규정에 의한 경우는 교환분합의 사유가. 그럴 때는 교환뿐만 아니라 모두 분합도 비과세 사유입니다. 근데 4번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경우는 만 비과세 사유지 분합은 비과세 사유가 아니라는 거. 또 1, 2, 3번은 국가나 자체가 개입이 돼 있거나 법령 규정에 의한 교환 분합의 사유는 단서 조건이 없어요. 악용의 소지가 없으니까. 근데 개인 간의 이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경우는 아무래도 악용의 소지가 있으니까 요거 단서 조건이 있습니다. 교환에 의해서 취득하는 신농지에서 몇 년 이상? 3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 한다는 단서 조건이 있다는 거. 또 기업번, 니은번, 또 3번 비과세 제외되는 농지 쭉 읽어 보면요. 자, 몇 년 나오면요? 몇 년 나오면 교환불합이나 소득비과세에서 몇 년 나왔다? 무조건 몇 년 나온다? 3년입니다. 자, 교환불합이나 소득비과세에서 몇 년 나오면 무조건 3년이라는 거. 읽어보시고, 그 아래 박스 맨 아래에 보니까 농지 범위가 나오죠? 화살표.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농지 범위. 자, 양도세에서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란 뭐냐?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작년에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가요, 이게 이제 추가가 되는데 과수원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논밭 과수원으로서, 그래서 과수원이 추가됐고, 지적공부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요, 이거 시험에 예전에 한번 나온 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라면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논밭 과수원이어야 한다. OX요. X입니다. 지목에 관계없이, 아이고, 제가 말이 혼나갔다. 아, X가 아니지. 아, 진짜. 다시요. 지적공부상 지목에 말이 꼬인다. 양도세에서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된 농지라 하면 반드시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 없고요. 또 뭐가 또 추가됐어요? 과수원도 지목에 추가됐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템에서 양수상 이런 것도 포함하고요. 또 박스 안에 봅니다. 82페이지 맨 아래 또 박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올해 이제 시험에 나올 건데, 1세대 1주택이란 뭐냐?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고시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자, 그래서 1세대원이 갖고 있는 주택수를 전부 다 판단할 때, 이거, 1세대원에는 실무적으로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있으면 1세대원으로 보게 되는데요. 1세대원이 갖고 있는 주택수를 전부 다 합칩니다. 그래서 양도일연제 1세대가, 자, 양도일연제. 국내에 몇 주택이야?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제 이 얘기가 뒤에도 설명이 나오지만, 양도일 현재만 1주택이면 되죠? 과거에 집이 몇 채 있었는지는 상관없고. 또, 양도일 현재 국내에만 1주택이면 되니까, 해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한다, 한다? 안 해요. 미국의 주택 하나가 있고, 우리나라 국내 주택 하나가 있어요. 국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1세 몇 주택 양도로 봐? 1주택 양도로 봅니다. 그 다음에,
해당 주택의 보유한이 몇 년이요? 2년 이상이 됩니다. 가로 안에 보니까 비거주자가 국내 주소나 183 이상 거소가 없는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국내 주소나 183 이상 거소 있는 거주자로 전환됐을 때는 몇 년 보유해야 돼? 3년을 보유해야 되고요. 이상인 것을 말한다. 자, 83페이지 보겠습니다. 배우자 없는 경우에도 1세대를 보는 경우요. 원칙적으로 배우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데 배우자 없이도 단독세대 구성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당의 거주연령이 몇 세요? 30세 이상이거나. 자, 30세 이상 노천은 노총각 얘기해드렸어요. 자, 30세 이상 노천은 노총각은 또 될 사람들 세대 분리할 수 있다 이런 거. 단독세대 구성할 수 있고 또 거주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 어쩔 수 없으니까 단독세대 구성할 수 있고 3번 소득세법상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으로서 소액은 주택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앤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나이가 30세가 안 됐어도 세대분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순환에 경기도 평택에 28세 미혼 여성 수강생 얘기해드렸어요. 자,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라 하면서 똑순이하고 직장생활해가지고 아파트 하나 사놓을 정도의 그 그래서 30세 안 됐어도 세대 분류할 수 있다. 소득 있으면. 그 다음에 다만 미성년자는 이런 소득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세대 분류할 수 없는데 또 예외가 있긴 있죠. 맞박에 피도 한 마른 녀석이 사고쳐서 결혼했다거나 다주거 없다거나 그러면 세대 분류할 수 있는 예외도 있기는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 법령 봅니다. 두 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의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뭐 보유기한이 가장 긴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게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순환에 제가 여러분께 물어본 게 있어요. 뭘 물어봤냐면 이거 물어봤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거주자 갑이 같은 날에 두 개 이상의 주택을 양도합니다. 자, 그러면 양도 순서를 거주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양도 순서를 거주자가 선택할 수 있어요. 양도 순서를 두 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 양도할 때는 양도 순서에 따라 세금이 확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A 주택은 2년 보유했고 B 주택은 1년 보유했다고 쳐요. 다른 거는 고려하지 않고 순순히 보유 기간만 갖고 판단해 봤을 때 다른 특례는 생각하지 말고요. 그랬을 때 어느 주택을 거주자는 양도한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겠습니까? A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게 절세에 유리하다. B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손을 안 드시는 분들은 지난번에도 이어서 그냥 계속 굿이나 보고 떡이나 드시겠다 이런 거예요 지금. 자, 봅니다. A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A주택을 먼저 양도하게 되면요. 1세대 2주택 양도죠? 그거 과세입니다. 근데 이걸 먼저 양도하면 근데 또 보세요. 근데 B주택을 나중 양도한 거로 선택된 거죠. 그럼 B주택은 이건 A주택 양도한 거로 보니까 1세대 1주택이 B주택은 자 그러면 1세대 1주택인데 1년 보였으니까 또 뭐예요? 과세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때를 먼저 양도한 게 절세 유리하냐 그러면 자 B주택을 이것을 먼저 양도하게 되면 먼저 양도했다. 그러면 과세입니다. 1세대 2주택. 근데 나중 양도로 선택된 A주택은 1세대 1주택이고 2년 보유했으니까 뭐예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B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게 절세 유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거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날에 두 개 이상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보유기한이 가장 긴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순서에 따른다. X입니다. 2번 1주택의 보유 여부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거에 집이 몇 채 있었는지는 상관없어요. 양도일 현재만 1주택이면 돼요. 그 다음에 또 9개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한다 한다 안 한다는 거. 조정 대상 지역 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번에 취득 당시 조정 지역에 있는 주택을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한이 2년 가로 안에 비거주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자로 전환하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한 중 거주기간이 몇 년? 2년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그냥 1세대 1주택을 몇 년만 보유하고 2년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거주기간 관계없이 비과세입니다. 근데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그것도 모든 주택은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자 이제 몇 년 거주 보유기간 중에 2년을 거주해야만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고요. 자,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밝혀놓고 시험 문제 물어볼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이 어디인지는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쭉 보시는 거고요. 보충 내용 보겠습니다. 1번에 보니까 B
비과세대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했을 경우에 동일한 세대로 본다. 부부는 아무리 주소를 달려놔도 이혼하기 전까지는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가로 안에 부부가 각각 1주택씩을 보유하더라도 1세대 주택에 해당하므로 그중에 먼저 정도한테는 무조건 과세입니다. 2번 주택이란 허가 여부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상들은 건물을 말하고요.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고요. 당연합니다. 실질과세는 즉상. 3번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인 공동 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내 의지로 소유하게 된 게 아니니까 당의 공동 상속주택은 당의 거주자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면 당의 공동 상속주택을 이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요. 자,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보시면 공동 상속주택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A라는 주택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입니다. 그래서 갑을 병 세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인데요. 자, 그럴 때 병이요, 공동 상속주택 외에 또 병이 다른 주택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공동 상속주택 외에 다른 이 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몇 주택 양도로 본다고요?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몇 주택? 1주택 양도한 것을 봅니다. 공동 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내 의지로 소유하는 게 하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수 계산에 원칙적으로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거주자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얘가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다? 그럼 그자의 주택으로 계산하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내 의지로 소유하게 된 게 아니니까 누구 주택이 될지도 모르는데.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4번 봅니다.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각각 개인이 1주택씩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므로 공동 소유택 외에 다른 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번에는 공동 소유주택입니다. 공동 소유하는 공동 소유주택입니다. 공동 소유주택. 자, A라는 공동 소유주택이 있는데 갑을 병이 공동 소유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예로 갑이 90%고요. 을은 10%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분이. 자, 그랬을 때 공동 소유 주택인데 을은요 다른 주택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공동 소유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몇 주택 양도로 봅니까, 여러분? 2주택 양도로 봅니다. 왜냐하면 자, 공동 소유 주택은 상속 주택과 달리 지분이 크든 작든 공동 소유자 각자가 1주택씩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그래서 지분이 작게 있어도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주택수 계산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1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한 경우에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자,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요 1세대 1주택을 분할한다. 자, 1세대 1주택인데 이 1세대 주택을 분할한다? 전기톱으로 집을 반 나누는 것도 아니고 지분으로 50-50 나누는 것도 아니고 자, 1세대 1주택을 분할한다는 것은 구분등기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구분등기. 그래서 구분등기하니까 주택이 두 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자, 주택이 두 개가 된 거니까 1세대 주택을 분할하여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거는 과세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저 한 번씩만 제대로 딱 이해해놓으면 이런 것들은 되잖아요, 여러분들. 8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84페이지 넘어가셔서 보시니까 84페이지입니다. 힘내시면서 11번 테마입니다.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요. 11번 테마. 역시 별표 3개입니다. 자,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한번 보겠습니다. 별표 3개고요. 자, 주택이 두 개인데 그중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는 건데요. 먼저요,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1세대 2주택입니다. 자, 이사 가려고 종전 주택 팔고 새로운 주택 취득했을 때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 주택을 몇 년 내요? 3년 양도해야 합니다. 단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경과된 후에 대체 주택 신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는 거. 그죠? 집 하나 샀는데 한 6개월 만에 또 주택을 샀을 때 그때는 이 특례를 적용해야 하나요? 안 해요. 종전주택 취득하고 나서 몇 년 지나서? 1년 지나서 신주택 샀어야 되고 신주택 취득일부터 종전주택을 몇 년 내? 3년 내 양도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대답이 전혀 없네, 호응이 없네, 갑자기. 자, 그다음에 화살표를 보니까요. 수도권 소재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일시적 1세대 주택은요. 자, 내가 멀쩡히 겨우 집 하나 수도권에서 집 하나 장만했어요.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는데, 근데 이게 갑자기 지방으로 공공기관에 이전해요. 그래서 갑자기 졸지에 내가 내려가서 내려가게 돼가지고 거기 지방의 주택을 샀을 때, 이랬을 때는 내 의지로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계획 없이 내려가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신주택 취득일부터 종전주택을 몇 년 양도하면 돼요? 5년 양도하면 자 되고요. 1세대주택 양도로 보고, 또 이 경우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된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했어야 한다는 요건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렇지, 내가 겨우 지금 수도권에 집 하나 장만했는데 갑자기 공공기관에 집 사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 가게 돼가지고 내가 어차피 그쪽으로 갈 때 어쩔 수 없이 저 하는 거니까 1주택 투기 목적이 없죠, 이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된 후에 신주택 취득해야 한다는 규정 적용하지 않습니다. 2번이요. 직계존속. 직계존속 중 60세 미만의 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무슨 얘기냐. 양친 모두 60세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않고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되고요. 또 배우자의 직계존속,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살기 위한 것도 포함하고요. 동거부양으로 인한 1세대 주택이요. 이거 자 세대 헷갈리려고부터 몇 년이요? 10년 내 아무거나 먼저 양도하는 데 꼭 뭐 보이기 하는 긴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한다 그런 거 없어요. 뭐 아무거나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를 보고 보유한 요건 갖추면 비교하시고요. 그래서 학간 나라부터 몇 년 내? 10년 내. 이게 5년이었다가 올해 바뀐 거죠. 2018년 개정세법 5년 내 양도했다 몇 년으로? 10년 내 양도로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사례 나오면 10년까지 괜찮다는 걸 잘 보시고서 문제를 풉니다. 뭐 8년이 되는 때 양도할 때는 1세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러면 틀려요. 예? 자, 학과 날부터 8년이 경과되는 때, 병과한 때 양도하는 경우 1세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아닙니다. 자, 몇 년 내? 10년 내 양도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3번 혼인으로 인한 1세대 주택입니다. 자, 1주택을 갖고 있는 남자하고 1주택을 갖고 있는 여자가 이제 시집을 오죠. 그래서, 기특하게 그냥 빈몸으로 오지 않고 집 하나 갖고 시집 오고. 그래서 세대 합쳤을 때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내? 5년 내입니다. 이거는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택은 뭐라고요? 1세대 양도로 봅니다. 먼저 양도하는 택. 이건 10년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는 무주택자가요. 어떤 여자가 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엄마를 모시고 살고 있죠. 그 딸은 주택이 없고요. 그럴 때 1주택을 보유하는 남자와 혼인할 때 오빠가 우리 집 들어와서 우리 엄마 모시고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난 시집 안 가. 이럴 때. 자, 그래서 혼인함으로써 1세대 주택이 됐을 때 그 혼인한 날부터 몇 년이에요? 이거? 5년 내. 이거는 또 먼저 양도한테 1세대 양도로 봅니다. 4번 봅니다. 상속받은 주택입니다. 가로 안에 보니까 조합원 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 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 주택을 포함해서 자 주택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요. 상속 개시 당시에. 근데 주택을 상속받아서 1세대 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이거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주택을 먼저 상속받고 나중에 일반주택 사고 이건 안 돼요. 언제 원래 상속 개시 당시에 일반주택이 있었고 상속받아서 2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내 의지로 2주택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줍니다. 양도 시기 제한이 없어요. 몇 년 내 양도한다 제한 없고 다만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느냐가 포인트예요.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주택. 가로 안에 보니까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 입주권에 의해서 사업 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 주택만을 해당합니다. 이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2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양도로 봅니다. 자, 근데 가로 안에 보니까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과세입니다.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5번 문화재 주택과 일반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주택이 있을 때 이것도 양도 시기 제한 없습니다. 근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문화재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이거. 6번에 농어촌 소재 주택 특례입니다. 농어촌 소재 주택 특례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농어촌 소재 주택 특례는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 얼마 전에 다 본 거였어요? 이거 지금? 2주 전에? 자, 그래서 한번 봅니다. 농어촌에 소지하는 주택과요. 농어촌에 소지하는 주택과, 그 다음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그리고 일반 주택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농어촌에 상속받은 주택이 있습니다. 농어촌에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데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했던 그 상속주택을 농어촌에 소재하는 주택을 상속받아서 내가 일반주택이 있었고 그래서 1세대 주택이 됐을 때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한다고요? 이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이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주택이 두 개지만 1세대 1주택 양도로 봐서
자, 보이게 하는 거주관 요건 등을 갖추면 이제 비과세 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주택을 만약에 요것을 먼저 양도했다, 요것을 먼저 양도하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요거? 다세입니다. 자, 그랬을 때 또 농어촌 못 살겠다, 떠나보자. 그래서 농어촌을 떠나려는 이농인이 원래 농사 지으면서 5년 이상을 거주했던 주택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농하기 위해서 도시의 일반 주택을 샀습니다. 너마저 농어촌 떠나면 누가 농어촌 지키냐, 그런 의미에서 자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양도를 보고요. 또 농어촌으로 귀농하기 위해서 귀농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농어촌으로 귀농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도시에 있는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양도를 봅니다. 근데 이 귀농 주택은 악용의 소지가 많아서요. 얘는 이거는 누군가 죽었어야 되고 5년 동안 살고 있었어야 되고 농어촌에 원래 농사 짓고 5년 이상 살고 있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악용의 소지가 없어서 이거는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지금 디테일하게 한번 배워봅니다. 이 두 가지는 양도 시기 제한이 없어요. 양도 시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양도하면 돼요. 일반 주택을. 그러면 1세대 양도를 봐요. 근데 이 귀농 주택은 양도 시기 제한이 있어요. 이거는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 왜 농지를 샀어요? 그러면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보면 다 그래요. 아, 퇴임하고요. 거기 가서 농사 짓고 살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을 거의 별로 못 봤어요, 제가. 어떡하네. 그래, 악용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귀농주택은 양도시기 제한했습니다. 요거는, 자, 이 귀농주택 취득일로부터, 귀농주택 취득일로부터 일반주택을 몇 년이요? 요거는 5년 내에 양도를 해야 돼요. 5년 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양도로 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귀농주택만 양도시기 제한이 있다는 거. 귀농주택만. 나머지는 누군가 악용의 소지가 없으니까 상속주택이나 이런 주택은 없고요. 귀농주택만 악용의 소지가 있으니까 귀농주택 취득일로부터 일반주택을 5년 내 양도해야지 1세대주택 이 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그 얘기입니다. 호응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자, 여러분 힘내시고 아이고. 자, 그래서 6번 그 양도 시기 제한은 없는데 단 귀농주택의 경우 몇 년 내? 5년 내 양도해야 한다. 돼 있죠? 귀농주택만 양도 시기 제한 있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양도로 본다. 다만 농어촌 소지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그 얘기. 7번에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 특례입니다. 취약이나 질병의 요양이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지방에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1세대 주택이 됐을 때 자 그랬을 때는 요거 그 취약 질병 근무상임표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나라부터 몇 년 내요? 3년 이내. 어느 때를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이것도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아셨죠? 이거 꼭. 그 다음에 8번 장기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1개를 수여하는 경우에 비과세 특례입니다. 장기 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 거주주택을 국내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 이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와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거지. 이것도 장기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안 돼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동그라미 1번, 거주기간이. 가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장기 임대주택이 여러 개일 때 얘기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거주기간이 몇 년? 2년 이상일 거예요. 원래 조정 대상 지역만 우리가 비과세, 1세대 비과세는 2년 거주 조건을 요하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거주 조건 필요 없잖아요. 2년 보유만 되는데 이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어도 이 장기 임대주택 특례는 거주 기간 몇 년? 2년 이상을 거주해야지만 보유한 적이 2년 거주해야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고 2번 양도연지 장기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주주택이 있고 장기임대주택이 있을 때 장기임대주택은 몇 채이든 상관없어요. 자, 몇 채이든 상관없고 하여튼 어느 틀을 먼저 양도해야 돼? 거주주택. 근데 거주주택 자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거주조건이 있다는 거 보기한 중에 아셨죠 여러분? 꼭 주의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도. 금방 지금 읽은 얘기를 또 펴로 다시 한번 정리해놨습니다. 1세대 2주택 특례 비교를 봅니다. 주거이전 목적이나 일시적 2주택은 2주택 해소기간이요.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몇 년 내? 3년 내 2주택을 했어야 돼요. 어느 주택이 비과세상 주택이냐? 종전주택이요. 새로운 신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입니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양도를 보고 그 다음에 2년 보유권 갖추면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조정대상 지역은 거주조건도 갖춰야 되는 거고 노부모 동거분양을 위한 1세대 주택은 합간 날부터 몇 년이요? 10년 내.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아무거나. 꼭 아버지 주택.
자식주택 이런 거 없어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아무거나 1세대 1주택 양도로 봅니다. 자, 보유관 요건 갖추면 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요. 수도권이 혼인함으로 인한 1세대 주택은 자, 혼인한 날부터 5년 내. 자, 이거 먼저 양도해야 되고요. 먼저 양도하는 주택 아무거나 1세대 주택 양도로 보고요. 예, 그 다음에 수도권 밖에 있어주는 주택은 취약, 질병, 근무상임평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됐을 때는 사유 해소일로부터 몇 년 내? 3년 내. 이건 5년이 아니네요. 3년 내.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주택을. 수도권에 있는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수도권 밖에 수주택 먼저 양도 안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한 1세대주택, 농어촌 소재주택 특례, 등록 문화재주택 특례, 장기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2주택 해소기한 제한이 없어요. 몇 년 내 양도한다 제한이 없어요. 다만,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되느냐? 일반주택. 장기임대주택은 거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주택 양도로 봐요. 다만, 농어촌 소재주택 특례에서 귀농주택만 귀농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몇 년 내? 저 일반주택을 몇 년 내? 몇 년 내? 5년 내 또 이건 양도해야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요거만 주의합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에 12번 테마입니다. 보유기간 특례인데요. 요거는 별표시를 두 개만 합니다. 11번이 별표시 세 개고, 12번은 별표시 두 개고. 진짜. 제 의도를 알겠죠, 여러분들? 어느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는지? 네? 자, 그래서 12번은 별표시 두 개 합니다. 26개 시험 때도 좀 나왔었고요, 이거. 자, 봅니다. 12번 테마 별표시 두 개였죠? 보유기간의 특례를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자, 1세대 1주택이란 전제 하에서요. 1세대 1주택이란 전제 하에서요. 요거. 1세대 1주택이란 전제 하에서 2년 미만 보유했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입니다. 먼저 임대주택 특례에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안 되고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거주기한 중 세대 전원이 거주 가로 안에 취약이나 근무상임평 질병에 의한 불기한 사유로 세대 전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경우는 괜찮습니다. 포함해서요. 하여튼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몇 년이요? 5년 이상일 때 이거 비과세라고 했습니다. 그랬잖아요. 건설임대주택 1세대 주택이란 전제하에서 이런 거 했었습니다. 건설임대주택이 1세대 1주택입니다. 이거 1세대 1주택이고 이거 저 건설임대주택인데 그랬을 때 이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해서 거주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생겨서 샀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팝니다. 그랬을 때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이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었는데도 자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 이 건설임대주택은 비과세 받을 수 있냐?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요. 취득일이 아니라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이 거주한 거주기간이 몇 년이요? 5년 이상이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미만 보유도 비과세라는 거. 아셨죠? 이 얘기고. 1세대 1주택이란 전제였어. 자, 또 2번입니다. 수용. 1세대 1주택이 수용을 당했다. 아이고, 내가 2년 보유하고 싶지 않았나요? 보유한 거주기간 관계없이 무조건 비과세입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실무에 있는 제자분들 중에 전화 올 때 어떤 수강생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 교수님, 수용당하면 비과세죠? 밑도 끝도 없이. 그래서, 예? 뭐가? 그랬더니, 주택이 수용당하면 비과세잖아요. 아, 그렇지, 비과세예요. 나중에 얘기를 막 한참 뭔가 하다가 딱 들어보니까 주택이 두 개야. 아, 두 개 중에 하나가 수용당했어요. 과세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수용도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과세입니다. 1세대 1주택이 수용당했을 때 비과세지. 어설프게 알면 안 되는데. 자, 다만, 주택 및 부수토지 일부만 수용당했을 때 남게 된 잔존 부분이요. 이거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넉넉하게 시간을 줘요. 자, 수용일로부터 몇 년이요? 5년 내 잔존 부분 양도할 때 이 잔존 부분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이 일부 수용의 경우에 남게 된 잔존 부분 5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입니다. 3번에 해외 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요. 다만 출국일 해외 이민도 2년 미만 보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그랬죠? 양도세 안 내려고 이민 가는 사람 못 봤기 때문에. 근데 다만 출국 1년제 1주택이고 양도 1년제가 아닙니다. 출국 1년제 1주택이고 출국일로도 몇 년 내? 예? 2년 내 먼저 양도하는 때 1세대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27회 시험 때도 제가 그랬었지만 이 사례 문제 나면 출국일로부터 2년 내 팔았는지 꼭 확인해야 돼요. 시험에 나왔던 것은 출국일로부터 3년이 되는 때 3년이 경과되는 때 양도한 경우 1세대 양도로 본다. 틀렸어요 여러분들? 3년 안 돼요.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4번 봅니다. 1년 이상 해외 거주하게 해서 취약이나 근무상임평 같은 사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합니다.
자, 그때 이것도 정당한 세부가 있다고 보는데 다만 출구일년지 몇 주택? 1주택이고 출구일로도 몇 년 내? 이것도 2년 내 먼저 정당한 주택 1세트 양도로 봅니다. 그 다음에 5번이요. 시험에 또 몇 번 나왔었고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이었어야 됩니다. 보유하던 주택 아니고 취약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안 되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취약이나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 질병,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 근무상영표, 새로운 직장의 취업이나 전근 다 괜찮아요. 근데 상업상영표는 부득이한 사유 인정한다는다? 안 한다. 악용의 소지가 많으니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고 사업상영표는 안 되고요.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했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 시험 문제 사례만 나오면 꼭 1년 이상 거주했는지를 꼭 확인하라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경기도 광명시에 1세대 1주택이고 이게 경기도 광명시에 1세대이고 1년 6개월 보유했다. 경기도 광명시에 1세대 1주택이고 1년 6개월 보유했다. 자, 그랬을 때 경기도 광명시에 예를 들어서 1세대 1주택이고요. 1세대 1주택이고요. 자, 그다음에 1년 6개월 보유했어요. 자, 그랬어도 2년 보유를 못 했지만 만약에 1년 이상을 거주했던 주택이다. 그러면 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득이한 사유로 취약이나 질병에 의한 근무상병 또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까지 포함해서 이런 부득이한 사유로 자 만약에 양도하고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다. 서울특별시로. 자 그러면은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했다. 그러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1년 6개월 보유, 2년 보유를 못했지만. 근데 이게 만약에 사례 문제라면 잘 보라고 했죠? 만약에 10개월 거주하던 주택이었다. 그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반드시 1년 이상 거주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부득이한 사유의 학교 폭력으로 인한 전학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박스 아래 보니까 우리 1세대 주택 비과세는 2년 보유를 해야지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이 보유기간 계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한을 계산하는데요. 2번을 봅니다. 보유기한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유한 중에 소실독의 노후등으로 인해서 멸실돼서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노후로 또 새로 지었죠?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그 보유기한은 통산합니다. 합쳐요. 2년 보유기한 따질 때. 근데 이때 재건축 공사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사 악용의 소지가 있어서. 3번하고 비교해 봐야 돼요. 보유하던 주택이 도정법 같은 주택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재개발 재건축 후의 보유기간을 다 통산해 가지고 2년 보유기간을 따집니다. 자 그래서 박스 안에 표에 보니까 다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실독의 노후등으로 인해서 재건축했을 때는 종전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은 통산하지만 공사기간은 통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예를 들어서 6개월, 공사기간이 6개월,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이 1년. 그러면 1년 몇 개월 보유로? 6개월 보유로요. 2년 보유가 아니라 공사기간 빼니까. 근데 그러니까 비과세 못 받는 거고 도정법 같은 법령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는 종전주택 공사기간 재건축기간 다 포함해. 그래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공사기간 6개월, 재건축한 보유기간이 6개월. 그러면 몇 년 보유로? 2년 보유로 이런 식으로. 자 공사기간까지 통산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법령 규정에 의한 도정법 같은 법령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은 우리 집만 공사하는 거 아니고 대규모로 공사하고 그러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길고 그렇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통산시켜주는데 소실독의 노후등으로 인한 경우는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통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상속받은 주택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 따집니다. 근데 상속은 항상 상속 개시일부터 역사가 시작되니까 근데 동그라미 2번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비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동일 세대인 경우에는 상속 개시 전에 상속인과 비상속인이 동일 세대로서 보였던 기간도 통산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건 어떤 얘기냐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이건 어떤 얘기냐면 오늘 조금 쉬는 시간이 길고 뭐 어쩌고 조금 뭐 어쩌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네. 원래 목표로 한 게 어디까지냐면 비과세까지는 보고 가야 돼요. 오늘 한 장만 넘겨보세요. 아 뭘 울으면서 막 한숨 소리가 나오는데 다 끝났네. 그래서 원래는 요거 겸용주택 요거만 겸용주택까지만 원래 13번 테마까지 보려고 한 거였어요. 예? 다 봤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가만 잘 설명드릴게요. 잘 보세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을 때는 1세대1득 귀가세 보유관 계산할 때 동일세대원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피상속인을 상속인이에요. 자, 요 시점이 상속개시일입니다. 그러면 자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같이 보유했던 기간이 자 예를 들어서 1년, 상속인이 상속받아서 보유한 기간이 1년, 그러면 1세대1득 귀가세 2년 보유관 따질 때 자 얘네들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았을 때는 상속개시일 요 기간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상속인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했던 기간도 어떻게 한다? 통산해. 그러니까 몇 년 보유? 2년 보유. 근데 이번에는 일반적인 경우처럼 다른 세대원으로부터 만약에 상속을 받았다. 다른 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 돌아가신 피상속인, 그 다음에 상속인. 자, 요 시점이 상속개시일이고요. 자, 그러면 피상속인이 보유했던 기간이 예를 들어서 요게 만약에 1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인이 상속받아 보유한 기간이 1년입니다. 그러면 몇 년 보유로 따진다고요? 1년 보유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보유하기 시작하니까 상속은 원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경우만 이제 피상속인과 상속인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했던 기간도 통산합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았을 때.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하러 전환됐을 때 몇 년을 보유해야지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아까 배웠어요? 3년 보유. 그때 그 3년 보유기간 따질 때는 이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관을 다 통산해가지고 3년 이상인지를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자,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번 테마 겸용주택 나와 있는데요. 요 13번 테마까지만 오늘 원래는 끝났어야 돼요. 왜? 이따가 문제를 그렇게 오후에 문제를 그렇게 출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걸 좀 봐야 돼요. 아니, 문제 요 특강만 아니면 그냥 벌써 집에 같이 집에 벌써 끝내지 첫날이니까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이러고. 근데 다음에 갈 수가 없어요. 문제를 출제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러저러 그러니까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분위기 저기 하고 늦게 저기 하고 그러니까 길어졌잖아요. 자, 13번 테마 봅니다. 겸용주택 등 그래서요. 1세대 1주택 귀가세에 해당하는 주택입니다. 주택 면적이 주택 2의 면적보다 아니다. 이것도 여기 또 허위계약서성도 그렇고 중요한 거 사례하는데 시간이 괜히 길어지니까 일단은 지난 순환에 했었으니까 이거 13번 테마 여기부터 원래 여기까지 나갔어야 되는데 이 13번 테마 어설프게 해가지고 혼미한 상태에서 마음은 벌써 유치 이탈해서 다른 데로 갔는데 하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저를 보세요. 복습만 금방 하고 마칠게요. 복습만. 자, 이 13번 테마부터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진도를 궁금해하시는데 진도표를 제가 요약집을 오늘 받아가지고 진도표를 안 만들어서 못 만들었어요. 오늘 받았다고 책을 요약집을 그래서 페이지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거의 부동산 임대업 종합소득세 부동산 임대업 빼놓고는 거의 그 양도소득세는 거의 끝까지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각오를 하고 오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종합소득세 부동산 임대업 빼놓고는 그 양도소득세는 거의 다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자, 저를 봅니다. 네, 오늘 배운 거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총설에서는 뭐 우리가 특별히 뭐 저기 할 게 없고요.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합산해서 계산해요? 구분해서 계산해요? 구분해서 계산한다. 양도소득은 분류화지 하니까. 자, 개인을 거우자와 비거우자로 나눌 때 거우자는 국내 국외소득 다 과세하고 다만 국외에서 오자는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일인지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고소 등 거우자만이 국외에서 오자는 재산에 대한 그냥 소득세 아니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국내 소득만 납세무 있지. 비거주자는 국외 소득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거주할 때 양도소득세 등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다? 주소지.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 비거주할 때는 주소거소지로 갈 수 없으니까 국내 사업장소지.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납세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 공동 그 소유 자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같은 것들은 소득세는 각각 계산해서 각각 납부할물을 지는 거지. 각 거주별로 각각해서 각각 납부할물을 지는 거지.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들. 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부할물가 있는데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소득 금액은 자, 포함해서 소득세 계산해요? 구분해서 계산해요? 따로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거주로 전환되시게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부터 비거주자는 거주자로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닙니다. 국내 주소를 주소는 주소를 둔 날부터 비거주가 고조가 되고요. 거소가 거소를 둔 기간이 얼마? 183일이 되는 날부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보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시기는 뭘 기억하느냐? 다음날. 출국하는 날에 다음날. 뭐 이거 다음날.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뭐 다음날. 이런 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시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양도세 과세상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라서 한 주식 또는 출자집은 그 다음에 파생상품인데 뭐 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같은 것들은 뭐 저 대상은 많이 했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지상권 미등기 전세권 대상입니까? 미등기 전세권 대상이에요? 됩니다. 미등기 지상권 대상입니까? 대상입니다. 지상권 전세권 등기와 무관하게 지역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고 부동산 임차권 반시 뭐만? 등기된 것만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요. 그다음에 점포임차권 대상입니까? 아니에요. 저작권, 출판권, 어업권, 광업권, 상표권 이런 거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취득 시기 도래하기 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상태의 지위를 말하는데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대상입니까? 맞잖아요. 이 예가 뭐라고요? 아파상청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건물이 완성되는 데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그 다음에 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요. 기타 자산인데 특정 시설을 이용민 회원권, 명칭 불문하고 골프 콘도 뭐 회원권 같은 이용권 회원권 대상이고 회원권적 성격이 되어있는 주식도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자 영업권은 반드시 뭐랑 함께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같은 사업용 고정유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만 대상이지 단독 영업권만 양도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기타 속수 대상이고 그 다음에 자 특정 법인 주식 50, 53년 내 시 특수업종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분의 주식 80% 단한주 이런 주식들이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기타 자산에 대한 주식을 제외한 주식 또는 출자하지만 비상장법인 주식은 무조건 대상이 되고 자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예외적으로만 원칙이 아니고 예외적으로만 어느 경우에 대주주 양도하거나 또는 뭐 장애거래했을 때만 대상이 된다. 그래서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면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것들 양도소득세요. 우리 양도가 뭐냐? 뭐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유상 이전입니다. 사실상 이전만 하면 돼요. 등기등록과 무관하고 사실상 이전에 형식적 이전은 양도 아니에요.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 담보된 자산이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하고 오늘 또 새로 배운 게 양도 담보된 자산이 담보 사유 소멸로 소유권이 환원할 때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돈 갚아가지고 다시 관점적으로 갔던 거 오는 거니까 채권자 채무자로는 그 다음에 사실상 유상 이전이지 무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양도로 보는 경우 매매, 매도,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손해배상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이런 것도 양도에 해당하지 양도에 해당합니다. 다만 재산 분할로 인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또 조세 물납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채무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대물 변제.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갖춘 주택을 대물 변제할 때는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양도로 보는 경우요. 부담보 증여요. 양도에 해당하는데 하여튼 그 시가 5억 상당 토지 증여하고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는데 채무를 수증자가 알아서 내가 알아서 붙게 인수하게 됐을 때 증여자 수증자 내들 상관계 증여자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액 부분은 양도세 부과되고 수증자는 전체 증여분 상각에서 채무 갚아도 3억 빼 나머지 부분은 뭐로 자 이역 부분은 무상으로 그러니까 증여세 부과됩니다.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채무액 상당액 부분은 요거는 유상 취득한 거로 보고 채무인수액 이외 재산 뭐로 무상으로 취득한 걸로 보고 5억에 3억 뺀 2억은 공짜 받았잖아요. 무상 취득한 걸로 보고 3억 부분은 유상 취득으로 보고 그 다음에 배우자 직계존미속 간의 부담부 증여 시는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봐요 추정해요.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양도세 부과되지 않고 다만 자 채무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수용도 강제적으로 매매 이뤄져도 양도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무상 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또 그다음에 또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다만 환지 받은 토지를 매각 보류주를 매각할 때는 완전히 대가 받고 넘어가는 거 양도에 해당합니다. 가만지 자 환지
받은 권리 면적이 자 원래 그 저보다 적게 받았어요. 환자 감안지 환지 받은 토지 면적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그 줄어든 만큼 청산금 수령하고 수령에 대해서 뭐가 뭐가 된다?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경우도 있다.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는 경우 보류주에 충당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정책적 목적으로 이거하고 구별합니다. 그다음에 또 양도세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분의 변경 없는 국민의 단순분할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분이 변동하는 국민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유상이전이면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랬잖아요. 지분 감소로 변동돼 공유지분권 대가 받고 주는 거니까. 그다음에 또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한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할된 토지 전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 몇 프로?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소유권 환원 무효 판결로 인한 소유권 환원 신탁 해지로 인한 이전 신탁 소유권 환원 이런 거 원칙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소유권 환원, 신탁 이런 거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뭐 하여튼 이런 거. 그 다음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미속간의 양도는 뭔 한입을 돕고자 하는 부모자식간의 양도냐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다만 대관계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양도면 취득시 매매 같은 일반 조건에는 원칙 언제다? 대금 청산일. 불분명하다?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다? 등기 접수일. 자, 대금 청산일에 이 대금에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세나 부가세금 포함한 금액이 청산됐을 때요? 제외한 금액이에요. 제외한 금액이 청산됐을 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장기할부적금 매매는 언제라고요? 중 빠른 날. 소유권 이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첫할부금지급일, 각 할부금지급일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용도 중 빠른 날. 수용도 대금 청산일, 수용개시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수용도.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요, 양도면 취득 시 계속 봅니다. 무효 판결로 소유권 환원받은 자산, 갖고 있다 팔 때, 어느 때 취득 시한다? 법원의 확정 판결일이에요, 당초 취득이에요. 당초 취득이에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자, 완성 확정 전에 대금이 청산되던 자산은 어느 때? 완성 확정된 날, 대금 청산이 아니고, 그때부터 사용수익 시작하니까. 점유 시효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 시는 점유개시일이에요, 시효 만료일이에요, 등기 접수일이에요. 점유개시일. 그 다음에 여러분요, 먼저 취득 시기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경매나 공매를 취득했을 때는 경매일이나 공매일이 아니라 경락대금 완납한 날. 어음문 같은 경우는 어음 교부일이 아니라 어음 결제일. 이런 것들. 자, 여러분들 주의합니다. 그 다음에, 자, 양도소득세, 우리 비과세 관한 거요. 배웠습니다. 쭉 일설택 비과세. 교환분합이나 소득비과세는 요건이 교환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에게 차액이 큰 편토의 얼마? 4분의 1 이하야 한다. 교환분합이나 소득비과세에서 몇 년 나왔다? 무조건 몇 년이다? 3년 기간에 나온다는 거. 농지 범위가 논밭에서 모두 추가됐다? 과수원도. 지적공무상 지목이 관계였고요.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고 1세대가 양도했는지 국내 1주택을 2년 보유하고 양도한 비과세입니다. 주택이 두 개인데도 1주택 양도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일시적 주거이전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은 종전주택 취득 후 얼마 지나서 1년 경과된 후에 신주택 취득하고 신주택 취득일부터 종전주택 몇 년 내 팔아야 돼? 3년 내 양도했을 때 1세대 양도로 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 혼인 노부모 동거부부 양도로 한 1세대 주택은 합가한 날부터 몇 년 내? 10년 내 먼저 양도한 후에 1세대 양도로 보고 노부모 혼인하모니 한 1세대 주택은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내? 5년 내 먼저 양도한테 1세대 양도를 보고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 농어촌 주택 특례, 문화주택 특례, 그 다음에 장기임대주택 특례 같은 것들은 양도 시기 제한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다만 농어촌 소재 주택 특례에서 상속 주택 이농 주택이 아니라 귀농 주택은 악용 소지가 있으니까 귀농 주택 취득일부터 일반 주택 몇 년에 팔아야 돼? 5년 내 양도할 때 1세대 양도를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장기임대주택 특례는 거주주택이 있고 장기임대주택이 있을 때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되는데 다만 이 비과세 받으려면 거주주택은 자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어도 보유한 적이 몇 년 거주? 2년 거주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수도권 밖의 소재주택 특례 취약실병 건물상병 같은 특례사를 양도할 때 일반주택을 그러니까 수도권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수도권 밖의 소재주택 먼저 양도하면 과세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도 상속받을 때 먼저 양도하면 과세고 근데 자, 얘네들 이런 것들 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자, 취약설명 근무상행표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의 소재한 주택에 대한 특례는 이 사유 해소일로부터 몇 년 내? 3년 내에 일반 주택을 먼저 한정돼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2년 미만 보유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는 건설임대주택 특례는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몇 년? 5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이 수용을 당했다 무조건 비과세입니다. 보유권 거주와 관계없이. 근데 일부 수용의 경우에 남게 된 잔존 부분, 1세대 1주택이 일부 수용 당했다 남게 된 잔존 부분은 수용으로 몇 년 내? 5년 내 한다면 잔존 부분도 비과세입니다. 해외 이주로 또 해외 취약이나 근무상편으로 거주하게 해서 국외 출국했을 때는 출국 1년 재배주택 1주택이고 출국일로서 몇 년 내? 2년 내 양도했을 때만 비과세입니다. 사례 나오면 잘 봐주셔야 돼요. 출국일부터 2년 내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1년 이상 주하던 주택을 취약, 질병, 근무상편, 학교폭력으로 인한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양도하고 다른 식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 이전할 때 이거는 2년 미만 보유도 비과세인데 사례 나오면 1년 이상 거주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런 거 주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양도세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강의를 쭉 들어서 이번 순환에 확실하게 요약집으로 머리를 딱 이렇게 잡아놓고 가야 돼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길 당부드리고요. 자, 이따가 특강 드는 분들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